안녕하십니까, 3대장입니다. 쌈! 자, 오늘은 저희가 새로 기획한 콘텐츠 북삼튀! 삼튀구 아니야? 국삼튀. 국삼튀? 뭐가 입에다 붙어? 삼튀구. 삼튀구. 국튀삼은? 국튀삼. 국튀삼! 어때? 내가 만들었어. 내가 할 거야. 국튀삼. 자, 국튀삼입니다. 국튀삼. 네. 저희가 이제 하나의 요리 재료를 가지고 네. 굽기, 튀기기, 삶기 세 가지 조리 방식으로 각자 요리를 해먹는 굉장히 재밌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첫화의 재료는 바로 이 삼겹살입니다. 삼겹살. 와, 색깔이 좋아요. 네. 이걸로 바로 국튀삼 해볼 거예요. 오케이. 제 기준 왼쪽이에요, 무조건. 저는 3번. 3번? 어. 너는? 나는 1번 간다. 오케이. 궁금한 게 이게 그 3대장 플레이랑 다른 게 뭐예요? 아, 일단 가보세요. 일단 가보시죠. 아니, 이거 이게 다른, 아, 오케이, 오케이. 회식 재료가 똑같잖아. 저번에, 저번에 다 달랐잖아. 아, 굽지삼! 예! 굽지삼, 오케이. 굽지삼! 아, 나는, 난 삼끼 걸렸으면 좋겠어, 솔직히. 아, 불안해. 아! 아, 삼끼네, 나. 아, 나 제일 쓰레기야, 이거. 나 굽. 아! 아, 삶은 달걀인데. 아. 일단,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번 준비해보시죠. 자, 해보자! 오케이. 앉아야 되지. 오늘 날씨 흐린데? 자, 저는 그럼 수육을 만들어볼 겁니다. 예, 예, 예. 여기 안에 통삼겹이 들어있어요, 지금. 아, 개꿀이잖아, 수육은 그냥. 근데 수육은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한 시간 삶아야 돼, 한 시간. 한번 해볼게요. 네. 해보세요. 아니, 알려주신다면서. 아, 거기다 된장 한 두 스푼 풀어. 백일 된장. 예. 두 스푼. 예. 얘 이렇게 다 풀어줘야 돼? 어차피 풀려, 그거. 야, 냅두면 알아서 풀려. 모든 문제를 스스로 억지로 풀라고 하지 마. 아, 된장도 오케이. 마찬가지야. 블레스 유. 이거 그냥 넣어? 다 넣어? 집어넣어, 그냥. 이게 뭐 요리야, 이거 그냥 갖다 받고 끓이는 거 아니야? 어어어어어. 엎드릴 때 그냥 넣어. 오케이. 이거 넣어. 뭔데 이건? 커피. 아, 너 그때 그냥 블로그에서 본 레시피 그냥 그대로 알려주는 거네. 자, 저는 끝! 난 이거 끓으면 뚜껑 열고 불 좀 낮춘 다음에 한 시간 동안 하는 거야, 그때부터. 아, 오케이. 튀기기로 한번 가볼게요. 이거 그냥 제 스타일대로 할게요. 저는 뭐 레시피 그딴 거 안 봐요. 아까 그거 제 스타일로 해요. 오, 형 뭐 만드실 건데요, 일단? 저 튀김. 삼겹살 튀김. 아, 삼겹살 탕수육. 삼탕? 이게 또 너무 큼직하게 만들면은 그냥 먹기 좋게 하면 돼요. 먹는 맛이 좀 떨어져요. 그래도 이 정도 내야지. 어, 너무 너무 통짜 아니야? 아, 이거는 왜? 이러면 이거? 아, 이거 튀김 못 먹어? 아, 니네 잘 모르잖아. 오케이, 오케이. 형 거니까 형이 알아서 해. 그거 뭐야? 재형이 거 보여드릴게요. 아, 내 거는 얘가 비싸다고. 저 국산으로 한다고 캐나다산으로 샀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캐나다산이야, 이거. 캐나다산 뭐 안 좋아요? 아, 캐나다 그 침엽수림에서 뛰어놀던 돼지라고? 아, 그 타이가에서? 아는 집 좀 갖다 혼내지 마세요. 그냥 아무거나 갖다. 아, 좀 말려주세요. 두 분 타이가 모르시죠? 타이가 알죠. 래퍼잖아요. 그니까. 보통 이제 탕수육은 등심이나 안심 같은 거 많이 쓰죠? 또 궁금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맛있을 것 같기도 하고. 보통 이 삼겹살도 지방이 많아가지고 튀김으로 잘 안 쓰지 않나? 자, 다 썰었고요. 여기다 이제 소금을 제가 간해보겠습니다. 이거 제 마음대로 할 거니까 저를 뭘 말리거나 그럴 생각 하지도 마세요. 화나셨어요? 와, 이 형 소주랑 또 튀김 걸려가지고 좀 확 삐졌네. 자, 후추도 넣을 건데 이거 말린다? 이거 말린다?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그렇네. 가라, 그냥. 후추추, 후추추. 쭈물쭈물 잘 해주시면 이게 고기가 이제 간이 배어요. 그 다음에 뭐 한다? 바로 감자 전분을 넣습니다. 감자 전분을 이제 영어로 미스터 비포 포테이토라고 합니다. 미스터 비포 포테이토? 이거 350g인데 일단 넣어볼게. 그래? 아니, 근데 걸쭉하게만 그냥 만들으래. 오케이. 그럼 일단 그냥 하면서 해봐. 물도 넣어야 되는데 물은 원래 1:1 비율로 해요. 근데 저희 사무실 물이 없습니다. 아리수로 해야지 뭐. 그냥 있는 거 넣어볼게. 걸쭉하면 되는 거 아니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자, 비벼볼까? 응. 오, 야, 전분 이거 뭐야? 어, 너무 묽은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러니까. 이거 실패. 뭐, 그냥 쏟아.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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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아, 이 정도 될 것 같아. 이야, 이거 미쳤다, 미쳤어. 이거네. 아, 이거 아니야. 더 해야 돼? 물이 없어 이제. 아, 지금. 아, 그러니까 뭐가 그러니까. 아니야. 야, 이 튀김옷이 너무 많겠는데? 튀김옷만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이래자 형 왜 이렇게 못 믿냐? 지금 이 과정을 봐요. 물 더 추가. 이 정도만 넣으면 될 것 같아. 완전 걸쭉할 것 같아. 살짝 더 넣어야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 조금만 더.
오, 나 이거 끓는다, 나는. 비상. 이제 끓습니다. 네. 불을 좀 줄여줍니다. 네. 그런 채로 이제 한 시간이야. 됐다. 오, 이 정도면 꽤 녹진하면서 뭔가. 뭔가 이거 딱 튀기면 딱 튀겨질 것 같잖아. 어. 근데 그 블로그보다 물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아니라고? 형 방식이야, 형 이거야. 방식. 진짜 이거야? 이거야? 오케이. 자, 이제 기름 넣어. 와. 이 좋은 기름인데, 이거. 와, 거의 다 써가는데? 이거 원래 하나 다 쓰는 거야. 야, 진짜 한 통 다 써? 나머지 너네 쓰는 거야. 자, 이제 이거를 170도까지 가열을 시켜야 돼요. 170도 어떻게 해? 170도? 어. 이렇게 되면 170도야. 이 기름 튀김요리를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몽고반점. 기름이 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요리해주세요. 튀면 가서 잡아야겠네? 그치. 오, 바로 하나 더 넣게? 하나 넣게. 국물 조금 넣어봐. 에이. 아니, 요리를 그따구로 배웠냐? 바로 간다. 되잖아. 좋아, 봐봐. 맛있게 튀겨주잖아, 아주. 오. 그러네. 아, 이거 몇 분 튀겨야 되나? 원래 3분이랬는데. 또 왔다 갔다. 아, 하도 보지 마세요. 3분 정도 튀기면 될 것 같아요. 김이 좀, 열김이 좀 빠진 다음에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더 튀기면 더 맛있을 것 같기도 하고. 건져볼게요. 오, 우와, 완전 탕수육이네. 이거 약간 그거다. 목화솜 탕수육 같은 느낌. 이거 그거 찹쌀 탕수육. 어. 니는 못하잖아, 이거. 한번 먹어봐. 소스 없이 한번 그냥 먹어봐. 익었나 안 익었나 봐. 그거? 오, 바삭해. 아. 뭐야? 안 익은 게 아니라, 비계야, 부위가. 아. 익은지 안 익은지 모르겠어, 비계라서. 아니, 근데 좀 분홍빛인데? 그런가? 아, 조금 덜 익은 것 같아, 느낌이. 맛은 어때요, 일단? 괜찮다? 괜찮아. 여느 탕수육집보다 낫다? 그거 아니야. 이제 저도 좀 먹을게요. 나 나머지 것도 튀긴다. 아, 넌 그냥 그러고 있는 거야, 조윤아. 야, 이거 언제 삶아지냐, 도대체? 오, 나 본격적으로 시작. 삼겹살 바로 들어갑니다. 와. 야. 근데 삼겹살은 워낙 굽는 게 국룰이야. 그렇지, 굽는 게 질리긴 하지. 질린다고? 진리. 와우, 맛있겠다. 근데 시간만 많으면 이게 훨씬 편해. 그렇게 해야지. 그건 기다리면 되니까. 손이 제일 많이 가는 건 저거야. 튀기는 거. 이거 시간도 재면서 튀겨야 돼. 튀기면 저 1차로 이거 건질게요. 넵. 다 건져 올게요. 오, 다 튀겨지긴 했네. 탁탁 기름 빼주세요. 이렇게 너무 기름지면 싫잖아. 오, 근데 튀김도 맛있어 보여. 거짓말 하지 마. 야, 기름 봐봐. 이게 워낙 강렬해서 그래, 비주얼이. 나 한 입 먹고 나면 찍어볼래? 고기 두 개 넣어야겠다. 와, 맛있겠다. 장난 아니야? 탕수육 완전. 오, 탕수육도 완전 완성됐습니다. 색깔 살짝 놀이끼리하고 약간 익은 거 같죠? 아니, 진짜 근데 좀 신선해 보여. 그니까. 어, 하얗고 약간. 잘하셨습니다. 하나 바꿔 먹을래? 아니요. 쌈 좀 먹어보자. 삼겹살 하나 올리고, 두 개 올려야지. 두 개 올리고, 생마늘 푹 해서 올리고, 여기다 구운 김치까지 올리고, 이렇게 한번 놀려주고. 아, 배고파. 그리고 나와 어울리는 고추 한번 먹어주고. 야, 근데 그 고추 맞아? 뭐야 이거? 오이야, 고추야. 좀 심해. 야, 이 묵은지 맛있는데? 부모님 좀 먹어보실래요? 조금만? 오. 그 시큼하고 맛있어. 맛있죠? 아, 금치가 상추 튀김보다 맛있어요. 아, 배고파. 전 이 알배추에다가 한번 먹어볼게요. 먹는데 끝? 야, 수육이랑 먹으면 맛있겠다. 고추가 달달하네. 저기 열감 빼고 한 번 더 할 거예요. 아, 진짜? 완벽하게 먹으려고 하네. 왜 튀기면 두 번 튀겨야 바삭해. 1분 정도 더 튀기겠습니다. 오. 이번엔 생김치에다가 한번 싸 먹어봐야겠다. 생무글이지. 와. 시큼하고 쌀쌀하고 너무 맛있지? 더 먹어봐야지. 그 MSG 워너비의 상상 더하기란 노래 아시는 분? 굉장히 발랄하고 쾌활한 노래거든요? 근데 거기 김정민 씨가 나오십니다. 알아. 근데 그 목소리가 매치가 안 되는 듯 하면서 굉장히 어울려요. 어? 그 가사가 이래. 어머 깜짝이야! 어머 깜짝아! 이러세요.
장인의 체질 중. 체질이 맞으시나 보네. 장인도 실수는 하는 법. 대신 장모님한테 좀 혼납니다. 그래. 완성된 삼겹살 튀김. 야, 근데 완전 잘했어. 이거 뭐야? 참 소스? 그거 약간 간장. 간장 소스. 칠리가 정석이지? 칠리 볶고 간장 드세요, 저기. 칠리 먹다가 좀 칠리면 드세요, 간장 소스는. 오. 더 이상 그 누구도 날 말리지 마. 간다. 일단 익었어? 익었나? 너무도 두꺼워. 튀김 옷이? 어. 감자전, 튀김가루가 아니라 감자전분이다 보니까. 네. 좀 끈적하면서. 아, 찹쌀탕수육 느낌이구나? 어. 와, 근데 기름기 장난 아니다. 삼겹살에 튀기니까. 내 31년 살면서 처음 먹어본 맛이야. 와. 아, 난 그거 맛있어 보여. 이건 진짜 지방, 콜레스테롤 덩어리야. 감자전분이 너무 그, 맛있대. 너무 많이 했나? 그냥 감싸주기만 하면서 본질적인 맛의 영역에 침범을 하면 안 되는데, 이 감자전분 바이러스가 곳곳에 너무 침투되어 있어. 삼겹살을 튀겨 먹은 건 거의 못 봤어요, 저는. 나는 이제 거의 다 됐어. 빼봐도 될 것 같아. 와, 남들 거의 다 먹을 때 나는 시작하네. 오늘 내가 삼겹살의 기준을 재정의한다. 이게 바로 삼겹살이다. 세 개잖아. 이쁘지? 삼겹살에 3마늘. 와, 와. 좋다. 삼겹살만을 사랑해네. 오죠, 오죠, 오죠. 어머, 깜짝이야. 저는 마지막 한 점이에요, 이제. 아, 맛있겠다. 먹어라! 진동이 느껴지네. 자, 다 드셨죠? 네, 이제 찍어드릴게요. 이제 드세요. 제가 가운데로 갈게요. 이제. 저는 이제 좀 물러갈게요. 도현, 이제 너의 차례야. 자. 내 꿈을 펼쳐라. 꿈을 펼쳐라. 아, 오, 잡았다. 미안. 뭐야 이거? 와, 동글한데. 야, 이놈 크다. 야, 잘 안 잡힌다. 야. 아. 야, 마 이놈 살아 있네. 이건 뭔데? 와, 탱글탱글하다. 야, 씨. 이건 과연? 야, 이건 나 보자. 야. 와, 잘 익은 거 맞지? 어. 맞아, 익은 거? 오, 잘 쏠려. 야, 잘 익었네. 성분 약간 연분홍빛이 잘 익은 거야. 아, 이건지 아닌 건지 내가 먹어볼게 한번. 아니야. 아, 이거지. 이거지. 이거 먹으려고 지금 기다린 거 아니야, 내가. 와, 씨, 냄새 봐. 이게 갓된 음식이라니. 오히려 삼겹살보다 더 맛있어 보이는데, 비주얼은? 고진감래, 다 읊어봐. 고진감래. 야, 살코기인데. 그래. 이거 형 하나 줘도 되잖아. 그래, 형 좀 불쌍하다는데 솔직히. 살코기야 완전. 비계는 없어. 야, 좀 뻑뻑할 수도 있긴 해. 대한민국 복지국가잖아. 근데 뜨거워, 어떡해. 불쌍해. 뜨거운데? 어때? 어때? 야, 맛 없을 수가 없지 이건. 최대한 느끼고 있는 거야 지금. 감각을 다 곤두세워가지고 이 형은. 야, 대박이야. 맛있어? 당 대박이야. 도무지 이거랑 같은 재료로 만들었다는 게 상상이 안 가. 아, 이거 불쌍해. 잘 익었는지 일단 이것만 먹어보겠습니다. 잘 익었어? 밖에서 축하해 준다니 빵빵거리면서. 야, 김치 크게 해가지고 고기랑 먹어봐. 그렇지. 이거야? 어. 너 이거 말한 거 맞아? 맞아. 먹어. 어, 잠깐만. 어, 계속 명령해요 옆에서. 아 빨리. 시원하지. 와. 아, 묵은지 맛있네. 맛있어. 이번엔 이거야. 장난 아니지? 와. 야, 이 투샷 정말 대비되네요. 표정부터가 달라. 야, 이거 기다림 보람이 있는데.
전 다이어트 중에 여기까지 할게요. 아, 옆에서 왜 이렇게 한숨 소리내세요? 빵이 꺼져라? 꺼져, 이씨. 궁금하긴 하지. 하나 먹어봐. 니도 하나 줬으니까 너도 하나 먹어. 내가 하나 먹어볼게. 그거 비계야. 어, 이게 살코기 좀 있는 거야. 괜찮은데? 이럴 것 같은데. 두둥. 과연 그의 반응은? 어? 나쁘지 않은데? 아 진짜로? 클리셰 오지네. 이게 그렇게 맵다고 느끼지? 이게 어떤 거냐면 튀김이잖아. 삼겹살이고 튀긴 거잖아. 처음엔 뭘 못 먹겠어. 이게 문제가 뭐냐? 축적이래, 축적이. 근데 이거 담백하잖아. 담백하지. 씹는 맛도 있고. 아 나 이 배추쌈 내가 먹고 싶었거든 이거. 어 먹고 싶어? 어? 먹고 싶지. 야, 알았어. 너도 하나 골라. 오, 야, 니 자비롭다. 나 니 계속 놀렸는데. 고기. 고기? 한 개면 돼? 생마늘에 쌈장 찍어줘. 그 다음 청양고추 조금 잘라가지고 넣어줘. 아, 아니야, 아니야. 뭐야, 지금 뭔 거야? 어. 끝이야? 어. 삼겹살 치킨도 올려. 뭐야. 야, 재영. 응? 니 그거 먹은 증가 교환의 법칙이 있어. 이 세상에는 이득을 봤으면 거기에 대한 기회비용을 날아가는 거야. 그러므로 넌 삼겹살 튀김을 먹지 않을 수 있었던 기회비용을 날린 거야. 넌 그러므로 이걸 먹어야 돼. 뭔 말인지 알겠는데 그대로 한번 더 해줘야 되는데 여기다. 왜? 왜? 아, 끝난 게 아니었어. 너 이거 입에 들어갈 때 어 끝이야? 이랬더니 니가 응 이랬어. 뭐야 지금 뭔 거야? 어. 끝이야? 어 알았어. 너 더 줄 거야? 응 내가 줄게. 오케이. 와 대박이다. 야. 그거 다 먹고 이거 먹으면 돼. 어, 다 먹어야 돼, 대신. 야! 이거 먹을만 하다고? 응. 안 먹을만 해. 아, 재영이 약간 맛이 민감해가지고, 이게 한 두세 개 먹었을 때 얼마나 쓰레기 같은지 알 거야. 야. 돼지가 돼지를 평하는 거야. 삼겹살은 전분으로 튀기면 안 돼. 비계와 전분의 어떤 그 알지? 쫄깃한 식감과 아 맞아 똑같다니까 비계랑 그 이게 합쳐가지고 약간 물컹물컹하면서 좀 약간 별로야 식감이. 고기가 아니야 안에 있는 게 그치? 자 그래서 어 한번 그래도 오늘 신 콘텐츠 굽기감 제1편 삼겹살. 네. 제가 마무리 한번 지어보자면 굽기는 편리하기도 하고 맛있기도 하다. 삼기 시간이 꽤 걸린다. 한 시간 가량. 근데 맛은 어, 굉장하다. 어. 튀기기 이거는 만드는데도 개같이 어렵고 먹는데도 맛대가리도 없다. 네. 그러니까 요건 1편 삼겹살 편에 한해서 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진행해봤고 어, 다음에도 또 괜찮은 재료가 있으면 그걸로 굽티삼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맞다고